코트 박지원 아나운서인데 과연 어떤 선수의 인터뷰일까요? 나와주시죠. 데뷔 20년 차 여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의 주희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시즌 사실 KGC를 상대로 열세를 보였는데요. 오늘 전반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. 원동력이 뭘까요? 일단 저희 인사이드 코스 쪽에서 많이 밀리는 게 없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정현 선수나 다른 또 안양의 슈터들을 좀 3점을 좀 봉쇄했던 게 아마 저희 또 좋은 전반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주희정 선수는 이제 뭐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. 전혀 뭐 예전에 비해서 지쳤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원동력은 또 뭔가요? 글쎄요, 일단 팀 선수들이랑 후배들이 젊기 때문에 그런 젊음의 피를 저도 같이 또 받지 않나,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열정적으로 코트에 또 쓰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그런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후반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시겠어요? 일단 후반에는 라틀리프 선수를 더 활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이클 크랙 선수랑 같이 포스트에서 더블 포스트로 공략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말을 안 맞춰봤는데요. 주희정 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채널은 어딘가요? MBC. 네. 주희정 선수가 인정한 MBC 스포츠 플러스와 후반전도 함께 하시죠.